삼성역 8번 출. 와일드 백패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산 북쪽에 있는 오송산 노고산을 초보 산행했습니다. 오송산 노고산은 북한산하고 나란히 가는 능선이에요. 즉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뭐 한반도 지도를 보면 이제 대각선으로 길게 이렇게 나 있는데 북한산도 마찬가지예요. 쪽두리봉이 여기 있고 비봉, 북한산, 도봉산까지 이렇게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나 있는데 그런데 이 노고산이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산 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산을 이제 많이 가고 이제 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자주 가기도 하고 한 번에 가기는 이제 굉장히 큰 산이기 때문에 부분 많이 갑니다. 근데 북한산에 올라서서는 그 부분은 볼 수 있지만 전체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북한산에 올라서는. 그러니까 북한산 능선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노고산입니다. 북한산하고 나란히 가기도 할 뿐더러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산 능선을 한눈에 바라보기 가장 좋은 산이에요. 노고산이. 물론 이제 노고산은 북한산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규모나 그 노고산 자체는 그렇게 뭐 커다란 비중은 없는데 이 북한산을 멀리서 조망하기에는 거의 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노고산 그 헬기장에 이제 비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북한산을 보는 풍광은 또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고산을 많이 찾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노고산을 뭐 9.8km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산 자체가 육산이고 굉장히 편해요. 고도가 500이 안 되기 때문에 9.8km 산을 안 다니셨던 분들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3호선 삼송역, 구파발역에서 두 정거장 더 가면 삼송역이 있습니다. 삼송역에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삼송역 출발해서 길을 건너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에 올라서면 어느 정도는 올라온 겁니다. 사실 예, 여기서부터 평지죠. 4.5km 정도 평지입니다. 예, 이 능선이 아주 좋아요. 거의 뭐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좋은 길이에요. 산책길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도 500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만 올라가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따라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요 올라가면서부터 북한산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요 밑에는 산책길처럼 걸으시면 되고 조금 올라가면 갈수록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북한산을 이렇게 멀리서 한눈에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강원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여기쯤에 이제 오송산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없어요. 지나가도 이게 산인지 정상인지 모를 정도로 평탄한 길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길 여기 도로로 이제 절개지가 돼 버렸는데 끊긴 바로 옆에 이쪽에 이 등로상에는 없어요. 옥녀봉이라고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옥녀봉을 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하고 우거진 숲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으니까 이 등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굳이 오송산이나 옥녀봉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굳이 찾을 이유는 없고요. 등로 따라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시면 오시면 되고요.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북한산을 조망하시고 조망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대 옆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솔고개 쪽으로 솔고개 버스 정류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 솔고개 쪽으로 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PS
트랙을 켜고 산행을 한 다음에 그 트랙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 놓으면은 각자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고 신호를 받는 그 주기가 뭐 1m든 3m든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9.8k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다운 받으셔서 다른 프로그램에 올려 놓으면은 9.5가 될 수도 있고 11k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만들어진 특성이 달라서 그리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서로 나름대로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뭐 큰 오류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랙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제 알바라고 잘못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구간이 합쳐지는 것도 있어요. 합쳐져서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오차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GPS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산행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에서 올라가겠습니다. 또 걸어와서 자 주에서 옆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그림 같은 이쁜 카페 빵이 맛있는지 여기 가운데 이 길로 올라갑니다. 북한산 5.95km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갑니다. 자 들머리 바로 이렇게 잠깐 있어요. 오르막이 내려지고 날씨 좋습니다. 예, 바로 예, 아주 작은 전망대가 나오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역이 내려다 보이고 이름은 여석정 전망대.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여하튼 산입니다. 아직 12시가 안 됐고요. 지금 햇살이 한여름처럼 내리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좋은 비단길에 안쪽에 나무들 때문에 그림도 있고 풍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것인데 4.65km 옛길. 물론 북한산과 연결되진 않습니다. 도로로 끊겨져 있는데 북한산과 나란히 서남 쪽에서 북동 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죠. 등산 산책길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 걸어도 이곳이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정자가 두근두근 있어요. 고향 한복 누리길 오동나무 쉼터 지나고요. 끝없이 이어지는 비단길. 네, 군대분들 운동기구들도 있고요. 군자도 이렇게 있죠. 여기는 빨리 가서 산을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천히 이 등산을 즐기는 게 여기 본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빨리 가실 필요 없고 천천히 천천히 가시다 보면 새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어지는 이 길, 이렇게
그거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네. 이, 여기만이 몇 그루가 아주 이상해요. 전원주택지 같은데. 다음으로 비슷해요. 야. 없어도 산행에서 이런 길은 꽃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비단길. 여기는 초보자보다 더 쉬운 왕초보 길입니다. 고향한부 누리길입니다. 오송산 가는 길을 기도하면서 고향한부 누리길. 네, 간혹 걸림길이 있는데 쭉 지나시면 됩니다. 사거리 이름은 없어요. 일단 산이 단절이 됐어요.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반대편 앞쪽의 길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사회길로 해서 쭉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길이 끊겼어요. 산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계단길입니다. 약간 얼음이 있긴 한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멋지게. 우동산에서 노구산까지 갑니다. 네, 계단길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름이나 내림이나 아주 완만하게 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철탑도 지나고요.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사 올라가면 더 잘 보여요. 이게 북한사네요? 네. 무슨 제일 높은 데가 저기 백운대 왼쪽에 인수봉, 오른쪽에 만경대. 제일 높은 게 만경대. 그 성벽인데 그 저기 인수봉. 이게 만경대? 네.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게 백운대. 그 세 개가 높이가 비슷해서 그래서 삼각산이에요. 북한산과 나란히 북쪽에서 나란히 가진 노고산 중입니다. 동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도 길이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 사이 좋은 거는 북한산 줄기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날씨만 맑으면 거의 뭐 전 능선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녕! 어이구, 뭘 입에 물었네? 뭐야? 뭐야? 봐봐. 뭐야? 맛있는 거야? 아니, 돌이네. 야, 야, 줄게. 야, 알았어. 네 거니까. 아, 가지가. 그래, 그래. 자, 가지가. 어이, 또 한 마리 있네. 아이고. 어이, 이뻐. 일로와, 일로와 봐. 아, 이뻐. 여러분, 능선길 우측을 내다보이고, 좌측으로도 내려다보이고. 아주 좋은 길,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자, 푸신푸신한 동로. 하늘에 보이는 북한산. 네. 경상북. 네. 여기가 군뱅이봉 315입니다. 네. 노고산 정상까지는 1.3km. 진달래가 진짜 활짝 폈네. 활짝 폈어요. 아주 계속해서 꽃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노고산 정상에 도착해서 풍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꽃길 거의 500m 정도 노고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길이 아주 좋아요. 저쪽은 사마리 저수지가 있는데 노고산 정상 420m. 노고산 정상 도착. 노고산 헬기장. 아, 어마어마한 북한산. 자, 여긴 양주 노고산 정상입니다. 부대가 있어서 여기가 정상입니다. 또 도봉산에서부터 북한산 주능선이 다 보입니다. 아주 멋지고. 자, 노고산 정상. 자, 현재 시간 4시 35분. 약간 해가 지금 지고 있고요. 저 바위, 북한산 바위가 금빛으로 살짝 무지기 시작해서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노고산에서 볼 수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주능선 모습. 부대 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오면은 군무대고요. 좌측으로 해서 솔고개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좋은데요. 근데 옆길로 해서 서초만 보이고 옆길로 해서 그대로 돌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인대는 부대 올라가는 인대고요. 자, 맞은편 그대로 돌아서 솔고개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자색. 이게 아주 좋아요. 마당 넓은 집.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몄구나. 그냥 뭐 단독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마당이 있고 강아지 풀어놓고 이러니까 너무 판뜻하죠. 이렇게 집터가 도망갔네. 자, 오늘도 오송산 노고산 산행 마쳤고 삼성역 삼성산성역에서 노고산을 가는
멋진 길을 한번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여기 훈련장에서 마무리합니다.